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의 회피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어야 합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재명 의원을 향한 거센 책임론이 일었었는데 오히려 그 책임론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를 결심하는 단초가 됐다는 논리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이 앞세운 출마의 명분, 글쎄요, 최근까지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말을 아꼈던 이재명 의원이 결국에 선언을 한 건데 그만큼 장고를 했다는 이유는 뭐 분위기를 살핀 것도 있겠고 하겠지만 명분을 도대체 뭘로 세워야 될까가 되게 중요했을 텐데 결국에 내뱉은 이 명분 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책임을 지라고 그랬더니 네. 이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간다. 뭔가 이렇게 논리가 돌고 도는 네. 논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선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을 수가 그게 있고. 그게 일반적인 책임 아닌가요? 네. 본인은 이 정치적 책임을 그리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당대표직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내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숙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이탈된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서도 공천이 제대로 됐는지 당내 민주주의는 제대로 형성이 돼 있는지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듭 지어주고 해결해야 될 적임자가 지금으로선 민주당의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총대를 메고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큰 명분으로 지금 내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출사표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지지율만을 가지고 명분을 삼는 것은 뭐 정치인의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소위 뭐 답정너라고 부르죠. 답은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라. 뭐 이런 걸 우리가 답정너라고 부르는데 애초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 당대표 출마는 답정너 형식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명분 없다라고 일컬어졌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강행을 했거든요. 개항을 해 도대체 왜 개항을 해 출마하냐. 명분이 뭐냐. 다 회피하고 대선 후보는 전국이 지역구다라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가면서까지 출마를 했는데 당대표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명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왜냐하면 본인이 당장 출마한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할 수가 있거든요. 대선 패배 책임론도 일고 있고 지선 패배의 책임론도 있고 그 책임에 온전히 이재명 의원이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명분 자체는 애초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답을 정해놨으니까 출마한다. 저는 이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한다는 건 공공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사실로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결국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 드디어 오늘 아침 이 출마 선언 이후에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행적을 찾아뵙고
그분이 가지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대한 큰 뜻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통합의 정신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했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현실 속에서 가능한 방안들을 실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닮고 싶은 근현세사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 일정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행보를 함에 있어서 첫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번에 이 출마 선언하고 첫 일정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네.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겠다는 뜻을 이 어떤 행보로 좀 짚어볼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DJ 같은 경우는 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기도 하고 지금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어했던 취지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DJ 같은 경우에는 상인적 현실 감각 그리고 서생적 문제의식, 이 여러 가지 정치인의 덕목으로서 이상은 높이하되 정말 현실에 땅에 발딛고 있는 정치인의 어떤 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로 이 어떤 그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그 정신을 되새기겠다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앞부분에 얘기하신 이 보복 정치를 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처한 상황이 지금 본인이 얘기하자면 보복을 당한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 애초에 진행된 예정된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의원에게 향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뭐 이른바 성남 FC 사건 관련돼서도 중간에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서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법인카드도 마찬가지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역시도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이 그냥 무조건 어떤 정책인 마타도어가 아니라 실제로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요,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길래 참 상황이 묘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저는 장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가 DJ 그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시 이제 민주당 경선 내에서도 호남의 지지를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거든요. 네. 이낙연 후보에게 더 그렇죠. 많은 지지를 해줬고 그런 어떤 호남의 지지를 아하. 얻겠다, 호남을 근거로 그렇죠. 한 지지세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호남세와 그다음에 이른바 운동권 세력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신과 조금 결이 다른 586. 그 운동권보다는 호남을 좀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정치를 일으키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 DJ 이 묘소를 참배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의원 지금 명분도 이제 만들었고요. 남은 건 든든한 지지겠죠. 우군이 있습니다. 바로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인데요. 어제도 지지자들의 환호와 꽃다발 속에 응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의도의 정서를 말하는 여심,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방금 이 출사표 내용 중에 하나 하고 귀에 거슬렸던 부분이 네.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남녀 여소라고 하죠. 근데 여남노소라고 네.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개딸들 그리고 강성 여성 지지층들을 네. 염두하고 연합 노소라고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단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보통은 남녀노소라는 표현을 쓰고 이재명 의원도 최근까지도 본인 SNS에 남녀노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연합노소라고 해서 여성을 제일 앞에 배치하는 이런 단어 조합을 가져간 건 아무래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수가 여성이고 2030에 또 여성 지지층에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해 둔 이런 단어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을 또 우선시하면 그럼 연암 네. 소노가 뭐 또 될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려면 뭐 연암 소노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분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과 관련된 지지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지세를 이재명 의원이 좀 업고자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비판들을 좀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저희가 좀 납득이 되는데 연합노선은 다분히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네. 내가 여성의 지지를 받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는 자막 연합노선이라는 말 오타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이 그 여성 지지층들의 이 응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쓴 단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방송 내용 중에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하다라는 언급이 이 패널로부터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1위이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의 수치였다라는 점이 이 빠져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언급하겠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요. 저희가 방송 이 홈페이지에 따로 더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